자, 봅니다. 집합파트. EBS 대표에서 3번. 자, 집합에서 어떠한 A 집합의 원소가 5개가 나왔어요. 1, 2, 3, 4, 5, 6. 근데 이거의 부분 집합이 많겠죠. 총 몇 가지? 2의 5승. 32가지. 그 중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이 N 얼만데? 이거 지금 모르면 안 되지. 원소가 3개인 집합이 몇 개? 4개. 우리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5개가 있어. 이 중에 내가 3개만 뽑아내면 내가 맞지. 네. 집합은 순서가 없어. 네. 5C3. 10개. 10개 있죠. 맞니? 10개. 맞니?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고 있는 거다. 자,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10가지에 각각의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세요. 이 말이죠. 맞니? 네. 자, 그러면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어요. 알겠니? 자, 이때 봐봐.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보자. 10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자, 1, 2, 3 돼야 돼. 돼요. 1, 2 거둔시키면 4 되나? 네. 1, 2, 5 되나? 네. 그 다음 2 넘어가고 1, 3, 4 되나? 1, 3, 5 되죠? 그 다음에 1, 4, 5 되나? 예. 다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 다음에 1 다 써먹었지? 자, 2, 3, 4 되나? 예. 2, 3 고정하면 5 되죠? 예. 그럼 2, 4, 5 됩니까? 예. 그리고 3, 4, 5 됩니까? 예. 여기까지죠. 예. 맞지? 예. 자, 생각해 봐. 쌤, 이 안에 1 몇 개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요것만 하는데 이걸 한 줄로 적어준 이유는 어? 다 똑같이 넣어. 2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지? 4도 여섯 개, 5도 여섯 개입니다. 따라서 쌤, 이 안에는 모든 원소들이 여섯 번씩 나오게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얼마 돼요? 6 곱하기 6번씩 반복됩니다. 단, 원소의 합을 구하라니까 어차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는 다 전부 다 6개야. 그럼 6 곱하기 얼마 되거든요? 15 됩니까? 4분 얼마 돼야 돼? 90. 됐어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A하고 B하고 나오는데, 18페이지죠. 자, 일단 B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는 거잖아. 맞지? 네. 맞니? 그러면 일단 포함관계부터 나타내야 되는데 얘부터 나타내야죠. 이거 인수분해 되죠? 네. 자, 얘는 2A 플러스 3과 2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고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이 나오려고 하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맞지? 따라서 이 식 자체는 뭐가 돼요? x-2a-2a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는 x-2a-3 이렇게 나와. 맞니? 네. 근데 이게 연구가 잠깐 나왔대. 사이값이네요. 따라서 쌤, 얘는 x는 뭐하고 뭐 사이인데요? 2a 플러스 3과 2a-3 사이죠. 맞니? 네.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말은 자 무조건 수식도 나타내야 됩니다. 질집합을 이용해서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가 수직선 그려야 돼요. 자 일단 1부터 4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A야. 근데 뭔지 몰라도 2A-3 여기 나오고요. 여기 2A 플러스 3이 여기 나오면 일단 이렇게 나오면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B 안에 A가 있거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어. 비교 대상은 얘들 둘이야. 그러면 항상 오른쪽이 크죠. 맞지? 자, 갖다는 언제 붙인다? 언제 안 붙인다 말면 돼. 포함관계가 나타났을 때 언제 안 붙여요?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만 등호 붙이면 안 돼. 그러면 둘 다 닫혀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등호 붙여.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2A는 4호가 잠깐 나왔나? 네. 그러면 쌤 이거 정리할게요. A는 첫 번째 뭐 돼버려요? 2호가 잠깐 나왔죠? 두 번째 이거 넘어가면 2A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맞나? 네. 그럼 A는 무조건 2분의 1보다 크거나 맞죠? 얘네들이 짬뽕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2
2분의 1로 나옵니까? 예. 맞니?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이라 했어요. 그럼 점수는 1하고 2. 답은? 3개. 아니, 3. 이래 나오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이외에 두 부분 집합 AP에 대하여 N, B-A, B차 집합 A입니다. 실제로 맞죠? 그러면 B 쪽에서 4가 베어먹고 남는 부분. 맞죠? 핸드폰 만드는 회사 모양 그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전체가 25인데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우리 10으로 정리해봅시다. 쌤, 요거. 이거 한번 분배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이랑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랑요. 이 두 마리를 뭐 했더니? 합집합했더니 공집합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얘들아?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A와 A의 여집합을 공통 부분이 없잖아, 이거. 맞아요?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쌤,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공집합이랑 A 합집합, B랑 합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는 뭐가 되고요? A 합집합, B가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절대로 뭐는 아니다. 공집합은 아니다 말이죠. 아, A 교집합이면 된 거? 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가지고 있을 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쌤,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가 이렇게. B에 몇 개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A 교집합 B에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는 적어도 몇 개는 나온다. 하나 이상은 출발한다. 그리고 이 전체가 총 20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차 집합 B가 얼마로 나왔니? 11. 그러면 이게 11이란 말은 이 부분이 11이란 말이죠? 예. 맞니?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이 총 몇 개가 나온 게 생겼어? 9개. 맞니? 네. 근데 지금 언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 부분입니까? 예. 맞지? 근데 이걸 최대값 구하라 하면 거기 있는 9개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맞아요? 9개가 있을까?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9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 B는 여기 3개밖에 없더래. 그 다른 놈이 계산하니까 여기 있는 걸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안에가 4개가 되겠지. 변동이 생기잖아. 문제에서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맞죠? 네? 아, 이거 25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일단, 그래서 얘는 총 25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밖에 총 몇 개가 있는 거냐? 14개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14개를 전부 다 안에 집어넣으면 참 좋은데, 이 문제, 나와 때문에 A 교집합 B에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놈이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는 최소 한 개는 있으면 되지. 가장 작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예. 그렇게 돼버리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되느냐? 13개. 그런데 이 밖에 부분은 0개가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돼야 돼요? 1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문제. EBS 교재.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유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 이것도 봐. AB는 공집합은 아니라고 돼 있다, 맞지? 네. 자, 그리고 A 합집합 B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돼 있어요. 얘도 한번 볼까요? 쌤, 얘랑 분배합치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 됩니까? 네. 그 다음 얘랑 한번 쓰면 얼마 돼요? B 여집합 교집합 B 됩니까? 네. 자, 얘랑 뭐 해야 돼, 다시? 합하래. 합하면요. 자, 정리할게요. 쌤, 얘가 얼마 돼요? 공집합이죠. B랑 B가 아닌 거에 공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놈인지 공집합이랑 합해봤자 그놈 그대로 나와요. 따라서 얘는 지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A 교집합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공집합이죠,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면 AB는 일단 뭐하고 있다?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맞지? 떨어져 있고 두 번째 A 여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드모르간으로 정리하면 A 합집합 B, A 교집합 B네요. 네. 드모르간 쓰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나 온다? 20개. 맞니? 그러면 A 교집합 B는 몇 개가 나온다? 아, 이 전체 안 나왔나? 아, 전체 안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A 잠깐만. 근데 이게 뭔데? 아까 뭐 그만 보였잖아. 공집합. 공집합이 여집합.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전체라고 부르죠? 네, 네. 아, 이것은 전체가 20개 나왔네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전체가 20개. 그 다음, A가 아닌 게 몇 개 있대? 8개. 8개. 그러면, 쌤, A가 아닌 쪽, 이 바깥쪽에 몇 개가 있다? 8개. 8개가 있대. 네. 맞니? 네. 단 이 8개는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8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8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야. 더 이상 조건 없어. 맞지? 그러면 확실한 건 여기는 몇 개 있죠? 12개. 그때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A 합집합 B 물었습니다. 단, 문제에서 내가 여기에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의 최대야, 최소야? 최소지. 만약에 최대로 하면 몇 개 넣어주면 돼? 8개. 최소로 하면 한 개는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공집합은 안 가있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1에서 8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얼마? 얼마 나온다? 13. 최대는 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정수 연식 집합에 대하여 A는 마이너스 3부터 3,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부터 A 플러스 5인데요. 뭐 등호는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이때 A 연식합 B가 1이 되죠.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수직선입니다. 자,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예요? 플러스 3까지입니다. 맞죠? 됐니? 그러면 요 놈을 내가 뭐라 할 수 있다? A라고 들 수 있죠. 됐니? 그 다음 B가 A 마이너스 5부터 A 플러스 5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A 마이너스 5가 또는 A 플러스 5가 이거의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질지 이거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질지 이걸 통으로 포함할지는 몰라요. 맞니? 단, 이 문제에서 이거의 원소가 공통의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걸쳐지겠지, 이렇게. 예. 포함하지 못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이게 오른쪽에 있다는 과정입니다. 뭐가? 여기 이렇게 되어있죠? A-5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니? 예.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니? 근데 문제에서 그럼 여기 공통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생기지. 근데 이 공통 부분의 원소는 뭐 밖에 없어야 된다? 예.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 맞지? 그렇다는 말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무조건 2입니다. 맞죠? 예. 됐어요? 예. 그럼 1은 요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예. 안 돼. 그러면 1은 무조건 이 밖에 있어야 돼요. 네. 맞니? 끝났죠, 또. 자, 봅니다. 그러면 A-5는요, 뭐보다는, 뭐보다는, 2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는 기본이죠. 두 숫자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얘가 어디에 들러붙어도 되는지 봐줘야 돼. 얘가 이 자리에서 색칠해서 올라갔다 하면은, 2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2 색칠하고 끌고 올라갔으니까. 맞지? 그래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1자리에서 색칠하고 올라가 버리면요. 1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등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쌤,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A는 일단 뭐하고? 6하고? 또 뭐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6보다는 뭐하고?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놈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똑같이 할게요. 5번은 이게 금방 살아놓구나 이거. 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3을 여기 둡시다. 그리고 플러스 3을 여기 둡시다. 그리고 이 놈을 우리는 A라고 들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5분에 B는 왼쪽에 있을 수 있어. 뭐부터? A-5 색칠하고 뭐 어디에? A 플러스 5
색칠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맞니? 네. 그럼 이 안에 점수가 몇 개 있으면 된다? 한 개 있으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뒤에 있는 점수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있나? 예.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 안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야. 맞니? 예.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어? 쌤, A 플러스 1은요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맞니? 여기까지? 예. 그 다음 비교하자. 쌤, 얘가 이 자리에 가면 돼, 안 돼? 됐죠? 한 개 나온 게 나왔죠? 근데 얘가 이 자리에 가면요 점수 두 개 나와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안 맞습니다. 그럼 결론 다 5씩 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예. 맞니? 그럼 내가 만들었는 조건은 지금 뭔데요? 이놈이랑 이놈이. 자 이때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점수에 의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고 그거 두 개 빼세요. 최대는 당연히 얼마 돼야 되는지. 얼마? 7. 그 다음에 최소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7. 두 개 빼래요. 따라서 large M 빼기 small M은 얼마 돼야 돼요? 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예상문항 2번 실수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어요. A와 B가 식이 더럽게 나왔지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쌤 X, X 되나 이거? 얘는요 A의 A-1과 A-1.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거 플러스니까 두 개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인지 둘 다 마이너스인지 맞지? 그리고 일단 두 개 나오면 뭐 나와요?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죠? 맞니? 이거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두 개 나오면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1은 남아요. 그러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둘 다 무조건 뭐 해줘라? 마이너스 해줘라.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X-A의 A 마이너스 1 맞니? 그 다음 X-A-1은 연구하는 사건은 맞죠? 맞아? 따라서 A라는 놈은 사이값을 가진다. 조건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이거 지금 해가 A-1이라고 A 곱하기 A-1이라고 두 개 나왔죠? 예. 맞지? 누가 더? A 곱하기 A-1과 그냥 A-1이라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 A 곱하기 A-1이 더 큽니까? 원래는 모르죠.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거든. 맞지? 그래서 아 얘는 A-1이 되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B 한번 봐요. 쌤 B도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적어도 되죠. A-1, A-9. 그럼 두 개 나오면 2의 -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얘는 B라는 건 바로 잡게요. X는 뭐하고 뭐하고 사이에 있어요. 아, 갔다 왔다 없네요. X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습니까? 1-A와 9-A죠. 예. 빼야 되니까. 예. 1-A와 9-A인데 누가 더 크니? 9-A가 크죠. 맞지? 똑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빼버렸는데. 맞지? 그러면 얘는 9-A고 얘는 1-A가 됩니다. 이게 지금 A고 얘가 B라는 거죠. 맞니? 근데 이걸 수직선을 나타냈더니 뭐가 나왔다? B가 더 크더래. 그럼 안에 작은 거 지어봅시다. 여기 뭐래요? A-1. 맞니? 이거 색칠해서 이거 A입니까? P인가? 하여튼 자 이렇게 돼있고 이거 뭔데요?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B는요? 1-A입니까? 여기는요? 9-A예요. 그럼 여기는 같다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B예요. 같다 등호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건 얘들 둘이죠. 맞나? 얘들 둘이죠. 맞니? 그러면 1-A는 A-1보다 크니까요. 이거 넘어오면 2A는 2보다 크고요. A는 1보다 큽니다가 돼요. 네. 맞지? 자, 아까 얘기했죠. 포함관계가 나타날 때는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만 등호 못 붙인다 했잖아. 네. 못 붙여요. 그 다음 얘는 이 단으로 가면 A제곱 아니 그럼 뭐 이래야 되나 이거? 네. 그럼 A는 뭐하고 뭐 사이가 돼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지. 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A는 1보다는 크고 A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는 1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겠네. 예. 맞아요?
이해됩니까? 요 안에 만족시키는 자연수에 뭘 구하래요? 개수를 구하래요. 따라서 이거 못 바뀌었어? 이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이거 이 등호 헷갈리는데 걔가 등호 붙이는 순간 개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예상 문제 4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리고 세 부분 집합이 있어요. A는 369고 B는 소수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뭔지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C는 뭔지 모르지만 어떠한 조건이 나왔을 때 이 집합 C의 개수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B부터 구합시다. 소수가 뭐 있어요? 2, 3, 5, 7입니다. 12하니까요. 맞지? 자, 이때 A와 C는 공통이 없다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A, C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맞지? 예. 이해됐나? 그 다음 얘는 C 교집합, B 여집합이 C를 포함한대요. 맞지? 이건 잠깐 놔두더라도 얘부터 한번 봅시다. C랑 B 여집합, 교집합, C랑 누가 더 클까요? 일반적인 포함관계로 따지면 B 여집합, 일반적인 포함관계 C가 크죠. C랑 뭐랑 공통 부분이랑 맞지? C랑 이거 생각해봐. A가 크겠니? A 교집합 B가 크겠니? A가 크죠. 똑같은 말이죠. C랑 C 교집합, B 여집합이 얘가 일반적으로 얘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야. 무조건 맞죠?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고 흡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반대로 나왔단 말이네. 맞아요? 네. 반대로 나왔다는 말은 쌤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다 따지면 C는요 포함합니다. 뭐를? B교집합 C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흡수 법칙으로 따지면요 얘는 B여집합 교집합 C입니다. 맞아요. 맞지? 자, 포함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나온다는 거는 C랑 너랑 같다. B교집합 C랑 같다는 말입니다. 맞니? 이해됩니까? 예. 이 말 자체가 뭔데요? B교집합은 자, 이것만 봐봐. B여집합 교집합 C랑 C랑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얘랑 공통이 C네, 이 말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B의 여집합 안에 C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공통이 C가 되겠지. 네. 예. 맞나? 예.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 얘는, 그러니까 B하고 C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야. B 교집합 C는 공집합입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예.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B가 이렇게 있으면 C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있단 거예요. 맞지? 예. 이해됐나? 됐어요? 그 다음 아까 앞에서 뭐 돼 있어요? A 교집합 C는 공집합이 아니라 돼 있지? 예. 맞지? 그러면 C는 일단 369 중에 하나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C는 2357하고는 만나서는 안 돼요. 네. 맞아? 그럼 다시. A. 자. A가 이렇게 있겠네. 밑에. 예. 아, 세려. 다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는 이렇게 있겠죠. 예. 지금. 얘는 2357이고, 얘는 369니까. 여기가 3이 있고, 얘는 6하고 9죠. 맞지? 예. 여기는 2, 3, 5, 7 나오는데 내가 이걸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걸 찾는 게 아니고 X의 부분집합 개수니까. 자, 여기 나오는 이 C라는 놈은 맞죠? C라는 놈은 A하고는 공통 부분이 있대.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지.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말을 내가 한글로 적어볼게요. C는 적어도 6 또는 9 둘 중 하나를 포함한다. 아이가 예. 예. 맞니? 3은 포함 뭐하죠? 예. 왜냐하면 3은 B에도 있거든. 근데 B와 C는 공통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C는 적어도 6, 9를 둘 중 하나는 포함하고 있는 집합인 거지. 네.
됐니? 이해되나? 그리고 C는 반드시 뭐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2357을 포함하지 않아요? 2357. 맞니? 예. 그러면 자 일단은 요것만 정리하면 C는 적어도 6 또는 9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C 자체로 만들 수 있는 원래의 부분집합은 몇 개인데요? 2에 10승에서 맞지? C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냥 모른 척하고 이거 지금 모른 척하고 C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2에 10승에서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될 4개는 빼줘야 돼. 이게 원래 C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예. 애초에. 예. 맞지? 근데 적어도 둘 중 하나를 포함한다 하면 보통 적어도 나오면 뒤에 뭐예요? 빼죠. 이거 반대하는 경우죠. 예. 맞나? 2와 6을 포함하는 경우를 빼버립니다. 맞죠? 네.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포함하는 거를 아, 포함하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되지. 예. 맞지? 그러니까 6과 9 모두 포함한 경우를 계산한다. 이걸 빼버리면 이게 지금 전체거든. 전체라는 건 내가 애초에 문제에서 요것 때문에 C가 될 수 있는 전체는 어차피 2, 3, 5, 7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맞지? 이게 전체야. 됐나? 그 전체 안에서 뭐는 6하고 9는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만 빼버린다면 포함하지 않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 것만 빼버린다면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될 말이죠. 맞지? 그러면 얘는 이게 6승입니까? 요거 얘는 6하고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뭔데요? 2에 6 빼기 2입니까? 다시 이 6이 왜 나왔어요? 10 빼기 4죠? 포함하지 않는 거 거기에서 6하고 9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돼. 또 빼야 되잖아. 부분집합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다 빼거든요. 이해됐나? 10 정리하면 이거죠. 원래는 2에 10 빼기 4 빼기 2에 10 4는 반드시 그 4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 2개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지? 이거 빼버리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64에서 16을 빼니까 얼마 돼야 돼요? 48입니까? 답은 48로 나와야 돼요. 뭐 약간 요거는 문제 꼬아놨다 봐도 됩니다. 알겠어요? B하고 C 이 개념도 빨리 잡아주죠. 요거 좀 문제 고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맞지? 왜? 당연한지 눈에 안 보이니까. 원래는 이게 당연한 거야. 만약에 없어도 맞죠? 맞지? 이게 당연한 건데 얘하고 얘가 서로 방향이 바꿔서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같은 거구나. 같은 거니까 내가 요거를 포함 관계를 나타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차집합으로 바꿔서 이게 C차집합 B가 C 나왔다는 말이잖아. 여기 C차집합 B거든요. C차집합 B가 C가 나왔다는 말은 C하고 B는 연관성이 없다죠. 뺄 게 없다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적었고 뭐 어떻게든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조금 꼬여있긴 하네요. 자 명제 대표의 제 4번입니다. 모든 시스템 X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라 라고 돼 있죠. 맞지? 자 일반적으로 어떤 2차식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완전제곱식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맞지? 그래서 내가 요거 두 마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자?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이해됩니까? 원방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지? 그 다음 얘 이용해서 또 만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y-2의 제곱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자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a 되지. 플러스 5 남나 여기 4 나오고 여기 1 마음대로 적어놨으니까 지금 예. 그럼 플러스 5 되죠. 그러면 다시 얘를 제곱하고 더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해야 돼. 맞지? 그러면 다시 얘들은 무조건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X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만 0이 있고 마이너스 1에 다른 수를 집어넣어버리면 무조건 양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다음 Y-2의 제곱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Y에 2 갔을 때가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따라서 얘랑 두 개 더해서 만들었다면 얘랑 두 개 더해서 만든 식은 가장 적어봤자 0밖에 안 돼. 네. 맞지? 맞니? 그러니까 아 얘를 둘이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개 합했으니까. 맞지? 네. 그러면 이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이 될 수도 있죠. 맞지? 맞니? 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 1이 됐다 치면 안 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이게 1이야. 이게 는 1이래. 그럼 안 될 수도 있지. 여기에 막 0.9, 마이너스 0.9, 여기에는 뭐 플러스 2.3 이런 거 집어넣으면 두 개 더하면 막 0. 얼마 얼마 나올 수도 있잖아. 예. 맞지? 그러니까 안 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0 아니면 음수가 돼.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음수가 될 뻔이면 1수에 뭘 집어넣든 얘는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결론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는 거는요 연도가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예. 맞죠? 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 A값 중에 최소값 구하라기 때문에 답은 5입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납피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인데 들어오기라고 됐죠. 맞지? 납피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란 말은 납피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 맞니? 그럼 납피부터 봅시다. P가 나왔기 때문에 납피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면 연구가 작다가 되겠죠? 맞지? 이거 인수분 해버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보다 작다가 되고 아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거든. 맞니? 자 Q는 뭔데요? Q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고 이거를 구하면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이 되겠죠. 이거 내가 임의로 잡은 값입니다. 맞죠? 근데 납피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예. 집합에 질집합으로 바꿨을 때. 그러면 수직선으로 내가 나타냅시다. 그러면 납피라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얘를 질집합으로 바꾸면 P의 연집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Q라는 집합은 뭔지 모르지만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지고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아니, 자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됐어요? 이해됐죠? 근데 질리집합 요렇게 나타나니까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다 지금. 맞지? 보통 우리 이렇게 풀거든. 보통 우리 수직선으로 풀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풀니까 조금 헷갈리네. 그래서 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 2차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봐봐. 명제 갖고 노는 거다. 원래는 진리집합 갖고 노는 거 맞는데요. 진리집합 갖고 봤는데 헷갈리지 않은 건 봐, 맞지? 그러면 명제 갖고 놀면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거야. 이게 말로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과 3, 4에 있는 어떠한 값이든 여기에 집어넣으면 0보다 작습니다. 이 말 맞죠?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내가 말로 하는 거야. 진리집합으로 말고 원소로 보는 게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이든 이 값에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값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 아니 이렇게 그렸어요. 맞지? 그럼 이게 X축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4에 있는 어떠한 수든지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면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3도 여기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수든지 이 그래프에 집어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이 음수가 나오면 되잖아. 예. 맞지? 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판단하는 거죠. 아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왜냐면 이게 근이 없어.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잡아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거든요. 수직선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프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3 집어넣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맞지? 그래서 F-1은 F-1 요걸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F-1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 되나? 예. 0 되나? 아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음수가 안 했거든요. 마이너스 1값이 0이어도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값이 0이 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근데 하필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래. 됐어요? 그러면 저가 성립하나 안 하나? 마이너스 1은 안 넣어.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중에 아무거나 3보다 작은 숫자 중에 아무거나를 이 그래프에 대입시키면 우수 나오냐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값 자체는 0에 대응돼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음수여도 상관없고. 알겠니? 마찬가지 3 집어넣은 값도 0이 돼도 상관없고 음수여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알겠니? 예. 0돼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여기에 닫다가 있으면 못 붙이죠. 여기에 만약에 드모가 있었다 3에 그러면 여기는 빼야 돼요. 3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3은 안 집어넣잖아. 3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걸 집어넣는다 했으니까 3일 때 0이 되더라도 그 앞에는 전부 다 음수 나오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걸로 정리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플러스 6 플러스 8이죠. 이게 음수가 돼야 되고. 맞니? 또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0과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니? 이거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이거 넘어가면 A는 뭐보다?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맞아요? 네.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아 맞구나. 미안하다 선생님. 지금 다 플러스로 봤네.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이거든. 이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맞아요? 예. 이해되나? 그럼 다음 몇 번 돼야 되죠? 마이너스 7, 4번입니다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좀 다시 보세요. 얘로 보려니 형태가 없어. 왜냐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뭐가 돼야 되거든.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거든. 베타가 3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알파, 베타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여기. 알파 다음에 베타만 나와있을 뿐.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왔을 때는 2차 함수로 만들어서 푼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애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바꿔본 거거든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대부분 다 90%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맞지? 뭐 풀어보니까 조건이 없어. 그럴 때는 요렇게 바꿔놓어서도 정리합니다. 이걸로도 풀려면 풀 수 있어요. 식 갖고 만들어서. 식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풀자 이 말입니다. 자, 실수 조건에 대하여. 자, X에 대한 조건 PQ가 나온 것 같습니다. P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ES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0보다 크답니다.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Q. 그럼 Q는요, 다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X, X-2가 0보다 크답니까? 맞죠? 맞니? 예.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 P라는 놈은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요. Q라는 놈은요, X는 0과 2의 가장자리 값이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큽니다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가 돼 있어요? Not Q이면 P가 됐잖아.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not q는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바뀝니다. 맞죠? 부정이니까. 그럼 다시, not q이면 p란데, 자, 이것도 수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얘 진리집합으로 바꾸면요. 얘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q의 열집합, 얘는 p, 화살표 반응 쪽이 열려있죠. 맞지? 그러면 p가 뭐다? Q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돼. 그러면 수직선으로 포함한다면 일반적으로 다 수직선을 한다 했어요. Not Q 작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면 0부터 2까지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있는 게 P죠. P. P가 포함해야 되니까 P는 뭐예요?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P집합이에요. 그러니까 P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있으면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맞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마리. 자, 항상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놈이 당연히 큰 거고요. 맞지? 드모를 붙여도 되나 안 붙여도 되나는 포함 관계에서 드모를 붙여도 되나 안 붙여도 되나는 항상 요거 빼고만 다 드모 붙이시면 돼요. 어떤 경우? 안쪽이 닫혀있고 바깥쪽이 열려있는 케이스. 알겠니? 안쪽이 닫혀있고 안쪽과 바깥쪽은 구분할 수 있죠. 여기가 안쪽이잖아. 그렇지?
안쪽이 닫혀있고 바깥쪽이 열려있을 때만 두고 붙이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두고 붙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고 붙여도 무관하죠. 맞지?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다? 2 이렇게 나오죠. 자, 전체 집합 유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나왔어요. 그때 그 세 조건을 small PQR이라고 한답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R은 뭐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주겠죠. 납피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납피는 R한테 뭐예요? 받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납피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납피는 R에게 화살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봐. 예. 맞니? 그러면 이건 진리식으로 바꾸면 돼. 쌤, 대문자 R, 대문자 Q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얘는 P의 여집합이 있고 얘가 대문자 R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예. 이 말은 Q 안에도 R이 있고 P의 여집합 안에도 R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은 자 아까 쌤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죠.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죠? P랑 R이랑 공통은 없습니다. P가 아닌 부분에 R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P랑 R은 공통이 없어요. 맞지? 그럼 내가 애초에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돼요? P 하나 잡아놓고 R 하나 잡아놓으면 되나? 그럼 일단 P가 아닌 부분이 R을 포함하고 있죠. 맞지? 그 다음에 R하고 Q하고 비교하면 Q는 R을 포함하고 있어요. 맞니? Q는 R을 포함하고 있는데 Q랑 P랑의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Q는요 R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P를 포함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쳐도 상관없죠. 맞니?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 했으면 이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디서 얘기했어요? 맞지? 있다 하면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거는 공통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프를 그리죠. 벤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그거 AB 그리라고 하면 A 그리고 B 그리고 중간에 겹치게 그리잖아. 맞지? 이해했나? 예.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항상 오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언급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항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공통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고. 근데 일단은 가정하에서 내가 그려준 거야. 자 P, Q, R 나왔는데요. P랑 Q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에요. PQ는 공통이 있어 없어? 몰라요. PQ는 공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지금 이 부분만 애매하다는 거지. 예. 마치 이 부분이 지금 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PQ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 애초에. 맞지? 그럼 1번 돼, 안 돼? 안 돼요. P랑 R이랑 합하면 전체래요. 자, 이게 전체가 나왔네요, 애초에. 전체 집합에 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맞나? 돼요? 그러면 전체에 한해서 P랑 R이랑 합한대. P랑 R이랑 합하면 전체 맞니, 이게? 아닙니다.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밖에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P교집합은 P랑 R은 공통이 없잖아. 3번 맞는 말이죠. 네. 자, Q차 집합하면요. Q에서 R 빼내고 나면 뭐 남아요? 도너츠만 남습니다. 네. 틀렸고요. P에서 R 빼면요. P에서 R 빼면 뭐 남아요? P. P 남겠죠? 네. R은 빠지나 마나 P 입장에서는 빠질 게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다음 몇 번인데 할까요? 3번 됩니다. 자, 예상 문항 네 번째.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다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최소값을 구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미분이어야 돼요. 미분에서 연결한 값 찾고. 맞지? 근데 그 미분값을 지금 찾기가 좀 애매하죠. 특히나 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분하는 경우 잘 없었거든요. 문자가 다른 경우에. 맞죠? 그래서 아, 그 다음으로 다른 생각하는 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꼭 좀 찾아서 최소 최대 잡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2차가 아니거든요. 맞지? 그때 요런 조건이 깔렸다면요 우리는 무조건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돼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산술기하라고 하죠.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술기하평균은요 A 더하기 B는 뭐 2루트 AB가 돼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산술기하가 성립돼야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분배 다 풀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분의 4A입니다. 예.
그 다음에 a분의 b 나기 3이니까 예. 맞나? a가 아니고 1이죠 이거. 예. 맞니? 결론적으로 5는 나중에 정리하고 b분의 4a 나기 a분의 b의 뭐만 구하면 돼요? 최소값만 구해내면 돼. 거기다 5만 더하면 답이니까 맞지? 근데 이거 정리하자. 왜? 산수기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얘네들이 전부 대함수야. 아까 얘기했지만 산수기하고 음식은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이식은 망해버려요. 네. 맞죠?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안 나오지. 또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이 AB의 값을 곱해서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약분이 안 되면 산수기하 쓰기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요. 봐.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를 산수기하 써버리면 이 루트하고 뭐 돼버려요?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B니까 약분이 쭉쭉 됩니다. 네. 맞니?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 되어요? 4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4가 되어버려요. 알겠니?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4이기 때문에 이거 4에다가 1, 4 더했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얘는 4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맞지? 그래서 최대는 못 구하는 상황이고. 되겠죠? 네. 답은 9입니다.